야, 대박. 흑퍼패드 TV쇼 이거 진짜 꿀잼이다. 우와.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핫한 스타들아 여기 다 나와. 대박이야. 이게 또 똑꼬패드 TV쇼 라마단 엑스트라라고 재밌는 걸 엄청 많이 준비한 것 같더라고, 이게. 우와, 저거 봐, 저거 봐. 더블 혜택 특별 이벤트도 엄청 많아. 어디, 저기 있네. 야, 이게 진짜 놓치면 안 될 방송이네, 이거는. 놓치면. 무조건 본방박이네, 이거. 와, 잠깐만.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것만 보고 얘네 지금 놀러 왔는데. 아, 맞네. 어, 야, 지금 컨택을 딱 왔네. 미안해, 우리 NIP분이 놀러 왔는데 같이 얘기 나눠야지. 얘기 좀 끄자, 그러면. 아, 그래도. 오케이. 안녕, 안녕. 너무 재밌어가지고 깜빡했네, 우리가. 아니, 어떻게 생각했겠어? 사람 초대해놓고 얘네끼리 TV만 본다 그랬을 거 아니야. 야, 한솔아, 너 근데 그거 알아? NIP은 이 친구들이 21세기 돌이래. 21세기? 21세기 돌. 뭐지 이게? 큰일 났다. NIP이 저는 21세기에 태어났어. 2001년, 2002년, 뭐 2003년, 2004년, 5년. 다 21세기. 대단하지 않아? 참, 나는 나 큰일 났다. 2005년도에. 난 한 19세. 근데 잠깐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기억할 거야. 제일 기억할 거야. 그래도 잠깐. 오늘만큼은 다들 이렇게 친구처럼 놀러 왔으니까 다들 그냥 편하게. 나도 21세기에 태어난 것 같아. 그런 거 많이야. 우리 다들 편하게 즐겁게 놀다 가는 거죠, 이제.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일단 어떤 친구들인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각자 자기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정원부터 가보자. 안녕. 나는 정원이야. 안녕. 너무 귀엽다. 어떡해. 동갑이네, 우리랑. 친구야. 그리고? 안녕, 나는 선우야. 잘 부탁해. 귀엽다. 선우 너무 사랑스러워. 안녕, 나는 후재서원 제이크라고 합니다. 부리지마! 왜? 나 거의 사진으로 봤어! 구글로 많이 검색하니까! 그리고? 아, 안녕. 21살 성훈이라고 해. 이렇게 어릴수록 나이를 얘기한다? 누나는 어떻게? 야, 큰일 나, 말하면. 말을 안 하지. 말하면 다 갑자기 존댓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나이를 말을 못 해. 그리고? 안녕, 나는 니키라고 해. 니키 맞다! 안녕, 나는 맏형 희승이. 맏형. 봐봐, 나이 얘기 안 하잖아. 그냥 맏형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21살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한 살밖에 안 돼. 그리고? 안녕, 난 제이야. 제이. 마지막에 마무리. 제이, 난 아리야, 림. 안 받았지. 넘어가자.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친구들 그렇게 다재다능하고 매력 보잖아. 대박이야. 이걸 안 볼 수가 없잖아. 그치. 조금씩 좀 뭐 매력들 있으면 좀 자기 자랑 같은 거. 그래, 원래 좀 겸손한 거 알고 있지만 조금 자랑 좀 해줘. 우리 또 영어가 또. 제 호주니까. 지금 토크패드 인도네시아 지금 엔진들이 다 보고 있잖아. 영어로 인사 좀 해줘. Okay. Everyone over at Indonesia. Thank you for tuning in to our show today. Hope you guys enjoy it. Thanks. 멋있다. 또. 잠깐, 내가 알기로 선우. 선우 하면 애교죠. 애교야. 애교. 기름 담당. 근데 선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대박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애교가 있어. 이게 기본이 장착이 있어. 기본 장착이 있어. 그냥 말하고 그냥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애교가 패시브가 있어. 제이야, 많이 부러운가 봐. 제이도 만만치 않아. 되게 부러워. 제이 형도 애교가 되게 많아요. 누가 더 많은지 궁금해. 배틀 한번 가자. 스트릿에서 댄스 배틀 하는 것처럼. 누가 못 받아치는 거지. 못 받아치면 끝나는 거야. 여기 배틀 간다. 자, 제이부터 갑니다. 레디, 액션. 애교. 애교.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라이트하게. 한 단계. 선우. 세. 지면 안 돼. 지면 안 되지. 이제 1단계. 제이야, 이제 시작이야. Let's go. 자, let's go. Get it. Let's get it. Let's go. Go.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피니시 가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Let's get it. 그래. 그러면은 토크패디아 그 시청자분께 한마디 하면서. 오, 좋아. 가자. 카메라 렉스터가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치명타야. 헤이. 어떻게 받아치나? 이걸 받을 것이냐? 저기. 선우가 애교왕이래. 애교왕. 진짜 대박이다. 좋아. 그러면 오늘 너희가 이렇게 놀러 온 만큼 지금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 우리 이럴 때 많이 또 한번 해보는 거 같아. 많이 또. 많이 또 알아? 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또라고? 뭔지 소개 좀 해줘. 설명 좀 해줘. 우리 한소리가. Hari ini kita akan melakukan interview dengan Mission Manito. Nah, sebelum syuting tadi, setiap membernya sudah memilih Manitonya masing-masing. Dan sebelum interviewnya berakhir, setiap member harus menyelesaikan misi Manito mereka. Wow! Ha, ha, nah, terutci. Manito, terutci. Ah, ya, oke, oke. 마니또로 뽑힌 사람한테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거야. 그 사람이 눈치 못 채. 눈치를 채면 안 돼. 눈치 못 채. 아,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럼 걸리는 거야. 걸리지 않게 미션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사전에 지금 다 봉투 하나씩 줬지. 네. 절대 걸리지 않게 그 마니또를 나의 마니또가 누군지 보고 어떤 미션을 해야 되는지 확인들 해. 오케이. 아마 상상치도 못할 그런 미션이 있을 수도 있고 저 표정들이 어떡하냐? 누구와 마니또인지 무슨 미션인지 다 확인했지? 네. 좋아. 이 자신의 마니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맞추는 친구들에게 특급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 바로 인도네시아 엔진들을 위한 사랑의 영상 편지를 할 준비입니다. 다들 알겠지만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한번 찍어놓으면 평생 가는 거 알지? 그렇죠. 자, 다들 준비됐지? 네. 그러면 바로 마니또 인터뷰를 시작합시다. 좋아, 갑시다. namanya juga interview dengan konsep Manito. Kalau tanya jawab interview biasa, tidak menarik. Nah, sehingga kita hari ini sudah menyiapkan satu alat. Setiap membernya harus menjawab pertanyaan dengan menggunakan alat ini. Karena kita bisa mengecek apakah mereka berkata jujur atau bohong. Manito 인터뷰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할 수는 없잖아. 좀 특별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와! 바로 이거 많이 봤지? 특별히 거짓말 탐지기를 대동했어. 만약 거짓말을 하면 전기의 맛을 보게 될 거야. 찌릿찌릿한. 자, 준비됐지?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들어가도 될 텐데 누구부터 가볼까? 제이부터? 제이부터 가자. 조금 앞으로 나와서 손을 대. 자,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엔하이픈의 패셔니스타다. 오. True or false? True. True. 너무나 빠르게 대답합니다. 과연 진실인지. 내가 제일 패셔니스타다. 자, 보자.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내가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속으로는 나보다 더 패셔니스타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야. 제이야,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솔직히? 너 누구니? 누구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건 진실해. 우리가 아까 테스트만 한 10번 했거든. 그게 진실됐었는데 진실이 거의 맞았는데 진짜 정확한. 하지만 이제 뭐 제이는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낼 거야. 그렇지. 옷 못 입었던 사진들 다 찾아낼 거야. 자, 희승이 준비됐니? 저요. 자, 가보자. 내가 엔하이픈 중에 외모 1순위다. 왜? 이거는 그냥 이런 거는 뭐 벗어나는 건지 고민하는 건지 True 예능 내가 제일 잘생겼다. 자, 희승이가 생각할 때 멤버 중 외모 원탑 누구야? 좀 부럽다. 아, 나도 좀 저거 선우형 찾아보겠다. 아니, 기대하고 싶어. 아니야. 선우가 기대하고 싶니? 나 말해주면 안 되나? 그만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훈이가 좀 멋있다. 아니 근데 다 진짜 잘생겼는데 그러면 사실 이 질문은 성훈이한테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네. 자, 니키 가자. 니키. 본인이 Last Curse 킬링 파트인 제이 파트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 제이 파트. 퍼스. 제이 파트 내가 했으면 더 잘한다. 퍼스. 퍼스. 그럼 제이 씨가 제일 잘한다. 자기는 제이보다 잘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틀리면 더 재밌는 거지.
있었던 그. 야, 아니 NRF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니키야, 니키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 파트 네가 더 잘할 수 있었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 파트? 너가. 이봐, 얘 나오잖아. 그럼 한번 좀 이렇게 막 보여줘. 그 J 파트. 오늘만을 기다려 왔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내 파트였는데 그렇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조용히 그 파트 막 연습하잖아 그러니까. 따로 새벽에 오 니키 오 대단한데 자 가보자 이제 왔어 자 성훈 들어와 자 데뷔 때부터 NIF이 내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자신 있었다 예스 추 자 비난이 막 쏟아지고 진실이 나왔지만 뭔가 분위기가 그게 필요한 거야 맞아, 자신감이 맞아. 거. 자신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멤버들이 있기에 내가 더 이렇게 된다 어. 아. 멤버들과 함께하기 함께 때문에 함께 어. 때문에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다 아니야 내가 있다 좋아 그나저나 너네 미션들 잘하고 있지 많이 또 있지만 자 제이크 제이크 NIF 멤버에 내가 있어 다행이다. 아, 그거는 true. 어, true. 이거 지금 되는 거예요? 응, 되고 있어요. 아, 그거 신분 안 지요?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아, 재는 거야. 이미 진실. 오늘 이렇게 내가 있기에 내가 있어서 되는 거는 다 true로 남았습니다. 아, 지금. NIF 멤버에 우리 제이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역시. 이 멤버가 딱 있어야지 몰랐죠. 제이크가 이제 멤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네. 어, 맞아. 어? 아, 이거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뜨나? 성훈은 미안한데 너무 어색해. 갑자기 정말 비트밖에 없었어. 말도 안 되는 이상한데. 근데 멤버를 사랑하는 제이크인데. 페이크일 수도 있어. 페이크일 수도 있지. 원래 내 마니또가 아닌데 그 사람이 헷갈리게.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다른 진짜 마니또한테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보자. 선우. 선우 재밌는 거 나와야 돼. 가보자. 광매야 돼. 엔하이프 예능 대세는 나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 돌려주세요. 아니다.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누구예요? 당연히 전 제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다. 네. 나는 아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웬일이네. 나 원래 정직해. 여기는 다 거짓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나 진짜로. 진짜 제이 말인데 저게 맛이 갔었나 봐. 마지막 이제 정원 갈게. 정원! 데뷔 무대 때 걱정됐던 멤버가 있다. 이 중에. 멤버요? 네. 그냥 무대가 걱정됐어. 걱정됐던 멤버가 있어. 없다. 없다? 없다? 어? 아니, 아닐 거 아니야. 없었다? 없다. 리더. 거짓. 거짓이 살짝 있었던 진실이야. 아, 빨간색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초록만 있었거든. 근데 아, 약간 지금 긴장이 됐던 거야.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왜냐면은 리더가 약간. 약간 뭐지 멤버는 걱정이 안 되는데 그냥 무대 전 자체가 걱정이 됐어요. 약간 처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치. 아 우리 전체가 모두 혹시 실수는 안 할까 했지만 네. 그 멤버를 딱 집어서 딱 한 멤버는 없었다. 없었다. 오 좋아 좋아. 자 그나저나. 어떻게 지금 우리가 중간에 눈치를 미션을 좀 했는데 나는 많이 또 감 온다 하는 사람 있어? 먼저 답하겠다. 먼저 답하겠다. 어? 내 많이 또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내 많이 또. 성훈이. 누구야? 정원이. 응. 정원이가 미션이 뭐였을 것 어떤 같아? 미션으로? 칭찬하기. 칭찬하기가 미션이었을 것 같다. 또 있어? 저요. 성훈이가 카메라 보고 같이 포즈하기. 아, 오케이, 오케이. 투샷. 투샷으로 같이 뭔가 포즈하기? 투샷으로 하트하기. 하트하기일 것 하트하기. 같다? 네. 선우요. 오케이. 선우일 것 같다. 선우가 미션이. 띄워주기.
근데 직진이 나오나 아까 그게? 치얼업 해주기, 네. 띄워주기. 니키. 어, 니키가 방금 뭐? 전에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막 이렇게. 아, 그거 아, 맞네. 어, 니키가 맞아. 봤어. 나는 심지어 못 봤어.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에이 막 이러더라고. 오, 예리해. 니키는 뭐 왔을 것 같아? 저 이거. 정원이? 왜? 뭐? 어, 뭐지? 왠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왠지 정원이일 것 같아. 네. 우선 정원이? 아, 정원이 막 이렇게 툭 쳤어요 갑자기. 아, 울음치기. 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제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선영이 이렇게 걸린 거. 아, 지금 지목은 제일 많이 당했거든? 세 명? 네 명이에요. 본인한테 누굴 것 같아? 희승이 형. 눈에 계속 띄어요. 지금 못 던지셨을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 했다. 미션 뭐? 미션이 뭘 것 같아? 미션은 모르겠어요. 아, 이것까지 알아야 돼. 자, 미션까지 정확하게 맞춘 멤버가 있는지 정원부터 오픈합니다. 제이형이. 어? 손잡기. 아까 댄스했을 때 아까 갔어야지. 춤출 때 막 손 잡았어야지.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정원이 내 낯이 돌 거라고 얘기했던 세 명은 다 아웃이네. 아, 다 아웃이네. 다 아웃이야. 선우야. 승희야. 어? 어? 아, 옷 매무새 정리해서 아, 얼굴에 너무 좋아. 전 제이였어요. 뭐야? 제이? 제이? 칭찬하기 말하기. 와, 이거 쉽잖아요. 이건 쉽잖아요. 하지 않아요? 이건 쉽잖아요. 근데 제가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하긴 했는데 제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해갖고 제이가 못 맞췄어. 네. 이렇게 되면 지가 아무도 없어 일단. 성훈아. 아. 오! 제이카. 오! 바닥에 하트 제스. 정답! 맞췄어! 정답 맞췄어! 오. 1분 티나게 했어요. 아, 그리고 니키! 저는 선우요. 아 진짜? 윙크다 윙크다. 오 마이 갓. 야, 윙크를 받았다. 야 이거 하고 그러면 아쉬운 마음 담아서 지금 한번 지금이야. 시원하게. 카메라에 카메라 향을 카메라를 선우 형이라고 생각.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희승! 저는 성... 아 난가? 네 프리허그. 프리허그? 이게 거리... 있네. 아까 근데 메모 칭찬할 때 A 하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 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아 안타깝다. 근데 다들 싫으면 가능한 얘기네. 내꺼는 뭐예요? 왜? 보자! 보자! 제이야. 자연스럽게 정원인데 제이야 뭐야? 정원? 왜요? 사랑해라는 말 듣기. 저 듣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미션들이었는데 사실 정말 티나게 정원이만 너무 티나가지고. 어, 혼자 했잖아. 갑자기 이렇게 하트로 하더라고요. 성훈이가 티나게 해준 덕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지금 하게 된 거야. 네, 우리 성공을. 제이크가. 그럼 제가 성공인 거예요. 아, 제이크 성공!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성공한 멤버에게는 인도네시아 엔진 분들에게 특별 영상 메시지를 줄 기회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많은 엔진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진짜 저희도 언젠가 꼭 만나는 날이 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쿠세양 까무. 이 영상은 영원히 남게 될 거야. 엔하이픈의 이렇게 넘치는 매력 어떻게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있지. 오케이, 엔하이픈 그룹으로 기양 luar biasa yang bisa mendapatkan hati dari fans Indonesia dan juga Korea. Nah, buat yang pengen nonton konten lebih lagi bisa langsung cek di Tokopedia Play. Jadi langsung dicek.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인사 드릴까? 자, 쌈바이 쌈바이.